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1편에 이어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를 희망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국제스포츠학부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형 실제 면접 후기 영상 2편을 준비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저의 실전 면접 후기와 면접 기출 문제를 기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면접 실전 팁도 다루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우선 면접 진행과 면접 문항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떨리는 마음을 뒤로하고 면접실에 입실하자마자 보인 건 중년의 면접관 세 분과 빈 책걸상 한 개였습니다. 저는 앉기 전 우선 면접관 세 분께 공손하게 인사를 한 후 착석하였습니다. 그 후 바로 타이머를 킨 후 면접을 시작하였습니다. 우선 지원 동기에 관해 여쭤보시고는 제 답변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셨습니다. 학생부 위주의 다양한 질문들을 한 후 저의 진로와 진로 적성에 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저의 경우는 마케터가 꿈이라고 하여 마케터는 어떤 직업인지, 마케터가 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또한 마케터로서의 역량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설명하라는 질문도 받았습니다. 질문은 세 분 모두 번갈아가며 하셨지만 그중 한 분이 절반 정도를 맡아 진행하셨습니다. 면접 시간인 10분이 끝나기 직전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던 도중 타이머가 울리며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러나 면접관님들께선 끝까지 들어주셨습니다. 지원 동기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자기소개서를 기반으로 준비 후 떨지 않고 답변하였습니다. 면접을 하는 내내 제 자신이 말하고 있는 것들에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드렸고 자신있게 답변하였습니다. 면접관 분들과 계속해서 눈맞춤을 하였습니다. 너무 긴장되어서 손이 덜덜 떨렸지만 긴장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고 두 손은 주먹을 꼭 쥐고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허리는 제 심정과 반대로 꿋꿋하게 세워 제 자신이 당당해 보이도록 하였습니다. 목소리는 면접실 밖에 대기자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하자라는 마인드로 자신있게 말하였습니다. 중간에 면접관님께서 하신 돌발 질문에 당황하여 말을 절자 면접관님께서 제 답변을 끊고 다른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순간 너무 당황하고 아차 싶었지만 티 내지 않고 다른 질문들을 통해 만회하자는 생각으로 진행하여 나머지 질문들에 깔끔하게 대답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형인 만큼 제 자신이 글로벌 인재, 스포츠 인재라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 대한 답변으로는 면접 준비 과정에서 열심히 준비하였지만 다 말하지 못한 것들을 위주로 대답하였습니다. 마지막 말을 하던 중간에 타이머가 10분이 다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시간을 어겼다는 압박감 때문에 머리가 하얘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회가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으로 말을 최대한 마무리하며 고려대학교에 입학한 후 꿈에 한 발자국 더 다가가겠다고 입학을 확신하는 패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 말을 한 후 면접관 분들께서 수고했다고 해주셨고 제가 면접 내내 웃는 얼굴로 진행하였더니 제가 나갈 때쯤에는 면접관 분들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셨습니다. 면접을 마치고 문 밖으로 나가서는 안내요원의 지시에 따라 핸드폰을 찾았습니다. 면접을 하기 전에는 매우 떨리고 긴장했지만 나오면서 저는 저의 모든 것을 보여주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더 잘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 자신을 면접에 하얗게 불태웠습니다. 추후 최초 합격으로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스포츠비즈니스학과에 합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고려대학교 국제스포츠학부 글로벌 스포츠 인재 전형의 면접 후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 싸이미는 수험생 여러분의 합격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